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가보시죠. 지금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개항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폐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관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 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머니투데이 김은하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대본 그 활동하는 기간하고 중대본 활동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러한 그 조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제대로 수습되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모든 제도적 개혁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계 부처들끼리 협동을 해서 우선 장례 절차 등을 잘 추진을 하고 또 부상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입니다. 합동분향소는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법에서 정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저희가 수습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또 사망자 유족에 대한 또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그 다음에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지원 내용입니다. 합동분향소 설치 어디에 하는지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합동분향소 설치는요,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을 해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곧 이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신원 미확인자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신원 확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었던 적이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장관님 좀 답변.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사망자는 150명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중에 90% 이상은 신원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신원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신원 확인이 안 된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일단 17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일일이 사진이나 유족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 10여 분 정도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밀리 그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무슨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먼저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배치 규모? 경찰 배치 병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제도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이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었고요. 또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도 동원 계획이라든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응급실 관련해서 지금
뭐 응급실 과부하나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대규모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고 했을 텐데요. 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좀 설명드립니다. 네, 지금 부상자와 사망자는 지금 수도권 59개 지역에 59개 병원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지시하신 바대로 저희 공무원,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의협 등과 협력을 하여서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2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인 1조 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하고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